안녕하세요. 박진혁 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전산세무 1급 104회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기에 앞서서 103회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회 세무 1급 이론시험 출제 경향 분석. 재무회계 1번부터 5번까지 말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고 상 난이도 한 문제, 중 난이도 두 문제, 하 난이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처음 출제가 된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 3번이 어려웠어요. 이걸 뺀 나머지는 실수하지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원가 회계는 말문제가 3문제, 여기서 말문제는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을 묻는 문제고 계산 문제는 계산기 통해서 푸는 문제예요. 원가 회계는 103회에서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104회에서는 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 난이도는 중 또는 하 난이도 과거 기출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죠. 세법 법인세법 두 문제 부가 가치세법 두 문제, 소득세법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세 개, 하 두 개. 세법은 거의 대부분 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 기출 문제가 주로 빈출형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 정리해 볼게요. 이론시험 출제 경향 말 문제가 대략 87%, 계산 문제가 13% 출제가 되었는데 다음 회차는 재무회계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상 원가회계에서 계산 문제 세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추후 계산 문제 출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7대 3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103회 시험에서는 말 문제가 많이 나왔죠. 난이도 분석할게요. 상 난이도 한 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대략 10%에서 15%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 중 문제가 50%, 난이도 하 문제가 40%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난이도는 이렇게 10대 5대 4 거의 매회 유사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난이도 중 하를 실수하지 않고 모두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10% 내외, 즉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 틀려봐라 하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책을 봐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해당 문제는 그냥 스킵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모두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 과거 기출 문제, 빈출 유형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항상 기출문제로 최종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법 1호는 개정세법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2022년 개정세법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103회 세무 1급 실무시험 출제 경향 분석 문제 1번은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두 문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 중, 하,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배당 관련된 회계 처리가 2회 연속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회계 처리는 다음 회차에서 나오기 힘들겠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자본 거래. 자본 거래가 빈출 유형이기 때문에 자본 거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57카과 관련된 문제가 2회 연속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또 다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낮아요. 문제 1번은 부가치세 신고 관련된 문제에 10점, 100점, 7점짜리 한 문제, 3점짜리 부속 서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수정신고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경정청구서 여기가 처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입력하는 게 여러 가지인데 하나 입력해서 100점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니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는 연습이 중요하죠. 신용카드 매수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출제가 되었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하고 전자 신고하는 문제가 한 2점 100점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대비하셔야 돼요. 문제 3번 결산 2점 100점의 4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문제 1번이 드물게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장기성 예금을 정기 예금으로 유동성 대체하는 문제. 장기성 예금은 투자 자산이고 정기 예금은 당좌 자산이죠. 장기성 예금을 대변으로 없애고 차변에 정기 예금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드물게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 이걸 뺀 나머지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동결산 문제가 3문제, 자동결산 문제가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문제 4번 원천징수 10점 100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 8점 100점, 매회 거의 매회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하는 문제에 쉬운 문제죠. 한번 연습하면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8대 2 비율로 출제가 되었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는 100점이 크기 때문에 하나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다 점수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부분 점수가 있죠. 한 칸 잘못 입력하면 1점이나 2점 감점되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입력 방법 2022년도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입력 방법이 바뀌었어요. 의료비.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서만 입력이 가능하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어디에서만 그렇죠.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 탭 또는 연말정산 입력 탭 둘 다 가능한데 되도록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6점 100점에 5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100점은 30점. 보통 한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뜬금없이 배우지 않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는 거죠. 틀이라고 낸 문제에 이걸 뺀 나머지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다 맞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세 실무서식 작성 문제는 점수가 크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죠. 최대한 많이 맞추는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가 2회 연속 출제가 되었는데 104회 나올 가능성이 좀 드물어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는 여기도 2회 연속 출제가 되었는데 해당 서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3회 연속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대비가 필요하고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격 가능한 점수를 볼게요. 합격 가능한 점수 먼저 이론시험. 이론시험에서 10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2점 100점에 10문제 이상 따라서 여기는 20점 이상 맞추는 게 중요하고 실무시험을 보겠습니다. 실무시험은 다시 둘로 나눠서 법인세 실무시험 법인세 실무 이외에 합격하기 위한 점수 합격 점수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여기는 20점 이상
6점, 배점에 5문제가 출제 되는데 한 문제 버리고 4문제에서 분점수 감안해서 20점 이상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고 법인세 실무 2회 여기에서 30점 이상 법인세 실무 2회 전표 입력 부가치세 신고서 연말 정산 추가자료 입력 문제 결산 문제 전산 세무 2급과 겹치는 부분이죠. 여기도 전체 40점 배점 중에 30점 이상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직전에는 기출문제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하루 1회 이상 풀어보셔야 되고 정답 확인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만약에 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점수가 나올 때까지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PC화면 통해서 104회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회 전산세무 1급 시험 대비 출제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특강은 시험 직전 최종 참고용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빈출 횟수를 감안하여 출제 예상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만 푸는 것으로 합격이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이론시험 대비 최신 25회분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서 출제 예상 문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게 먼저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된 게 출제 예상 문제예요. 재무제표 종류와 작성 원칙 문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문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관련된 문제, 재고자산 종합문제, 말문제에 출제가 예상됩니다. 유가증권,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 관련된 문제, 유형자산, 취득 이후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감가상각 문제,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문제, 자본거래 회계처리, 자본거래는 신주 발행, 자기주식, 처분, 감자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건설형 공사 계약 계산 문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연법인세 회계가 최근에 나오지 않아서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관련된 출제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해당 회차는 참고용이에요. 기본서에 있는 해당 파트, 기출문제 모두 푸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종류 및 작성 원칙,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금융자산, 금융부채 말 문제, 감모손실, 평가손실, 감모손실은 다시 두 가지, 정상감모와 비정상감모,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의 반영, 비정상감모는 영업외 비용의 반영,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문제, 재고자산 종합문제, 유가증권 말문제, 취득 이후 지출 및 감가상각 관련된 계산문제,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말문제, 자본회계처리 말문제, 건설형 공사계약 진행기준 계산문제, 회계변경 오류수정 말문제, 법인세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회계 말문제가 출제가 예상됩니다. 원가 회계 출제 확률 높은 걸 보니까 원가 행태에 따른 원가의 분류 원가 분류 종합문제 1, 2, 3번을 모두 물어보는 종합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 중요하죠. 보조 부문비 배분 방법 중에 단계 배분법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때가 됐습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조정 방법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말 문제 특징과 비교 종합 원가 계산 평균법 선의 선출법 계산 문제 결합 원가 계산 문제 표준 원가 계산 여기 계산 문제 직접 노무비 차이 분석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출제 예상 문제 볼게요. 원가의 분류 종합 문제. 원가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모두 몇 개인가? 원가의 흐름, 계산 문제, 단계 배분법 계산 문제에 제조 환전비 배부 차이, 과대 배부일 때 실제 발생한 제조 환전비 계산 문제, 제조 환전비 배부 차이 조정 문제에 특히 총원가 비례법, 매출원가 조정법 관련된 계산 문제,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말 문제에 비교하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평균법에 의한 기말 제공품 계산 문제, 선입 선출법,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 문제에 결합원가 계산 중에 순실현 가치법에 의한 계산 문제, 직접 노무비 차이 분석 관련된 가격 차이와 여기는 임률 차이라고 하죠.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세법, 부가가치세법, 간주공급, 과세 대상 거래, 면세 품목인 것은 아닌 것은 과세 표준, 매입세 공제와 불공제,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문제에 가산세 문제도 이번 회차는 중요합니다. 1번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과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면세 제도, 면세 폭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과세 표준 대손세 공제 관련된 문제, 매입세 공제 불공제 되는 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몇 개인가?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정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특히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요건 문제, 가산세 문제에 세법 이론, 소득세법을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공동사업, 결손금과 2월 결손금, 종합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특히 여기는 인적공제에 여기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가 중요합니다.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 산입, 불산입, 필요용비 산입, 불산입 여기 중요하고 근로소득, 과세, 비과세, 기타소득 실제 소요된 필요용비 없어도 일정 금액만큼 필요용비 인정되는 경우 있죠. 관련된 문제 공동사업 말 문제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문제에 종합소득 공제, 특별 세액 공제 문제에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이론시험 문제에 입금 및 입금 불산입,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첩대비, 기부금, 인건비, 손익, 기속시기, 부당행위 계산 부인, 최저한세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세법은 출제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맞추는 게 어렵죠. 세법은 특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항목, 입금 불산입 항목, 업무용 승용차 관련된 말 문제, 접대비 기부금 말 문제, 인건비 세무 조정, 손익 기속 시기, 부당이 계산 부인인 것은 아닌 것은 최저한세 말 문제가 출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무 시험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제조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및,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제조원가 및 판관비, 계정 과목 중요하고요. 외화거래, 원천징수, 예수금, 우리 회사가 인건비 지급했을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 등을 뗐을 때 대변에 예수금이 되는 거죠. 퇴직연금,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납입금이 퇴직급여, 단기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확정급여형은 납입금에 대해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채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조기 상환 관련된 문제, 자본 회계 처리, 자기 주식,
감자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반드시 시험 직전에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보험료, 리스 부채 뭐 할 부분 여기가 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험료, 외화 자산 부채 평가하는 거,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원천 징수, 한 금액 예수금,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관련된 회계 처리 사채 할인 발행했을 때 자기 주식 감자 회계 처리. 자기 주식 회계 처리는 특히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우선 상계가 되어지는 거죠. 감자 마찬가지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서로 상계하는 전표 입력 문제 중요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메뉴 입력 문제 11 과세 14 건별 16 수출 51 과세 54 불공 55 수입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유형은 51 과세와 54 불공이에요. 과세 매입했는데 세액 계산서 수취했으면 51 과세에 세금 계산서 수취했는데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그러면 54 불공이 되는 거죠. 접대에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1 과세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을 때 관련된 문제에 14 건별 판매 장려금 관련된 문제 16 수출 직수출 51 과세에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작업 54 불공 토지의 자본적 지출 55 수입 수입했는데 세관장에 의해서 수입 세금 계산서 수취했을 때 관련된 문제 중요하죠. 부가치세 신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6점 또는 7점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확정 신고서 작성 문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 문제 이번 회차 중요합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마감 후 전자 신고하는 문제 2점 배점으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부속 명세서 3점이나 또는 뭐 4점 배점으로 출제가 될 수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렇게 여기는 12와 13번은 같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도 최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회차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 가산세 관련된 문제 전자 마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문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문제 수출 실적 명세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 발급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출제 예상이 됩니다. 결산 2점 배점에 네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총 배점 8점이죠. 선급 비용이 가장 중요한데 103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차는 소모품의 정리, 미수 수익이 유력하고요. 현금과 부족의 정리,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 손실 관련 문제, 매도 가증권 평가,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가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하는 거죠. 관련된 기말 수정붕괴 유동성 대체 문제 부가치세 계정 정리 문제 18번, 19번, 21번은 자동 결산이죠. 기말 재고자산 입력해서 매출원가 산정하는 문제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설정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소모품의 정리 기말 현재 소모품 사용된 건 소모품 비고 남아있는 건 소모품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죠. 미수 수익 현금과 부족
현금과 부족은 기말 원인 파악하지 못하면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외화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이익 인식하는 문제에 매도 가증권 평가는 문제에 유동성 대체 문제에 기말 현재 더 이상 장기 차입금이 아니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는 문제에 부가치세 계정 정리하는 문제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는 것 특히 감모 손실 반영해서 입력하는 문제에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손 상각비 추가 설정하는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됩니다. 원천 징수 사원 등록 급여 처리 입력 이 둘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차는 급여 자료 입력 문제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포함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문제에 퐁당퐁당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데 여기는 뭐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기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된 문제 여기 중요하고요.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관련된 원천징수 문제가 2점, 배점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출제 예상 문제, 사원 등록, 기본 공제 여부 입력하는 거, 급여 자료 입력, 과세, 비과세 판단하는 거,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마감 후 전자신고 문제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중요합니다. 기타 소득과 사업소득 관리 문제에 여기 이번 회차 나올 가능성이 높죠. 법인세 실무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이렇게 같이 출제가 되는 문제 있죠. 출제 간격을 보시면 이번 회차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선급여 명세서 중요하고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이번 회차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세 계산서 출제가 될 때가 되었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여기도 중요하고 하나 더 뽑으면 계속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보면 두 번 나오면 한동안 안 나왔죠. 그래서 이번 회차는 좀 나올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워낙 중요한 서식이기 때문에 예상을 깨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 문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서식 작성 문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가산세 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출제가 예상됩니다. 준비 잘 하셔서 다가오는 시험에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